안녕하세요, 심우쨍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등 운동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등 운동이 엄청 많아요. 근데 등 운동도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그리고 등에는 날개뼈도 있고 척추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근육이 4겹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근육을 쓰지 않으면 승모근을 쓰거나 이상하게 어깨나 팔이 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등 운동 웨이트를 배우기 전에 앞서서 웨이트도 들어가겠지만 맨몸부터 이제 등 운동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등 모양이 예뻐지고 등 군살이 빠진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뒤로 들 건데요. 첫 번째 워밍업 동작이 헬스장에서 이렇게 하는 머신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동작을 내가 W 엑서사이즈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날개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먼저 손을 차려들 한 상태에서 천천히 손바닥이 내 앞쪽을 바라보게 하고 옆라인으로 올려주세요. 그 지점에서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와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옆구리를 향해서 W 모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줄 거예요. 마치 내가 겨드랑이를 꼬집는 느낌으로 15번에서 20번 가보도록 할게요. 팔꿈치를 끌어내릴 때마다 계속해서 날개뼈를 등 아래쪽 척추와 요추 방향으로 최대한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단순히 W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등 근육을 끌어내리는 동작이에요. 마지막에는 겨드랑이를 꼬집어서 겨드랑이가 살짝 아플 만큼 이렇게 조여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벤트오버 동작인데요. 벤트오버 자세는 이런 자세를 뜻해요.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어느 정도 45도 또는 90도까지도 숙이는 상태에서 덤벨이나 또는 바벨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말하는데 그 자세를 취하는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손바닥을 허벅지에 대세요. 그리고 손바닥의 힘으로 허벅지를 쓸어 내리는 거예요. 무릎 위치까지. 이렇게. 그러면 무릎이 펴진 상태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질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자, 여기서 엉덩이가 약간 아래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엉덩이만 뾰족하게 뒤를 향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2cm만 접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주저앉는 느낌으로 앉아주세요. 끝이에요. 다시 1번 꼬리뼈를 사선 아래로 뽑아내리면서 살짝 숙여주면 돼요. 이때 발가락의 체중이 살짝 실리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뒤꿈치에 체중을 싣고 엉덩이와 뒤쪽 근육에 약간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은 내밀고 배에다는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는 꼿꼿하게 세우세요. 자, 무릎을 아주 조금 접으면서 그 속도와 맞춰서 상체 각을 약간만 숙이는 건데 상체를 숙이는 거는 골반을 힌지해서 이런 모양으로 돼야지 절대 둥근 모양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자세가 취하게 돼요. 자, 이 연습을 5번에서 10번 정도 또는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특히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아플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엉덩이를 벽 같은 데 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상체강을 조금 덜 숙이고 배에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그냥 떨구세요. 자, W 운동한 것처럼 날개뼈를 약간만 내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마치 내가 바닥에서 주먹으로 밴드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날개뼈를 모아주는 거예요. 자, 15번 가볼게요. 절대 호흡을 뱉으면서 배가 나오지 않아요. 둘, 날개뼈는 서로 가까워지되 두 날개뼈가 허리 위치로 서로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동작을 취해주세요. 그냥 잡아올릴 수도 있지만 무거운 끈을 잡아올리거나 무거운 고무줄 밴드를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날개뼈를 접거나 등 근육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어요. 자, 이 동작이 완전히 됐으면 저는 지금 1.5kg의 덤벨을 가지고 할 건데요. 덤벨이 없으면은 맨몸으로 하셔도 되고 500g에서 1kg 덤벨은 비싸지 않으니까 구매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운동을 배울 수 있어요. 자, 같은 자세에서 배와 뒤꿈치 힘 유지한 상태에서 체중을 앞으로 싣고 날개뼈를 내린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뉴트럴 그립이라고 해요. 하나, 둘. 날개뼈는 서로 가깝게 하지만 절대 배를 내밀면서가 아니라 배에다 오히려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당겨주는 거예요. 넷. 천천히 내려주세요. 마치 내가 등 근육을 꽉 안아줬다가 놓아주기 싫은데 아주 천천히 밀당하듯이 내려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개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무릎을 그리고 골반을 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응용 동작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텐데요. 이 벤트오버 자세에서 손의 그립, 손의 모양에 따라서 근육을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몸의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뉴트럴 그립도 하지만 이렇게 언더 모양으로 덤벨을 잡아 올리면서 여자분들 승모근이랑 이 어깨 위쪽 광배근 위쪽으로 좀 살이 뭉쳐 있거나 자세가 또는 몸의 모양이 안 예쁜 분들이 많은데 얘를 언더로 해줌으로써 위쪽에 있는 군살이나 그리고 체형적으로 불균형 혹은 올라가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끌어내리면서 예쁜 자세와 예쁜 등 모양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립 자세예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여자분들이 좀 예쁜 뒤태, 얇은 허리 뒤쪽 또 엉덩이에서부터 이 허리 근육 뒤쪽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추천하는 동작이에요. 바로 가볼게요. 이 그립에서 이 모양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대신에 이거를 하나의 일직선 바라고 상상한 상태에서 배꼽 방향으로만 당겨주면 돼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기는 순간에 호흡을 뱉고 배에 힘을 유지하세요. 배꼽 쪽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20회까지 진행하시고 힘든 분들은 가벼운 무게로 최소 12회에서 15회까지는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속도로 같이 좀 천천히 근육과 자세에 집중하면서 하게 되면 코어 근육과 밸런스 근육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몸의 중심 근육이 단련이 되면서 다른 웨이트나 홈트레이닝 또는 운동을 할 때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후에 이제 등 운동 영상을 많이 알려드릴 텐데 그 영상이 앞서서 이번 영상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번 영상이 너무 힘들 분들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필라테스 편 영상을 참고하셔서 약간 그런 속근육, 코어에서 근육을 어느 정도 단련을 시킨 다음에 이런 웨이트 동작이나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